당신은 예전에 봤던 그 여자분 맞죠? 네, 맞아요.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, 오정미양. 괜찮다면 다음 승급심사의 과제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? 어? 승급심사를 보시는 중이셨나요? 그 말은 당신은 클로저라는 뜻이군요. 왜 그러죠? 저같이 수상한 여자가 클로저인 게 못마땅한가요? 조금은 그래요. 전 솔직히 당신처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믿을 수 없거든요. 그러는 당신은 여전히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격이군요. 네? 여전히요? 예전에 저를 만난 적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에요. 그냥 옛날에 알던 여자애랑 당신이 너무 닮아서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보다도 오정미양, 너무 솔직하기만 한 것도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때로는 말을 꾸며서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. 그래야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. 쉽게 말해서 당신의 말에 화장을 시키라는 뜻이에요. 제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.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신의 말은 너무 화장이 진한 것 같아요.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. 제 화장이 진하다는 건가요?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. 그야 당신은 천연 미인이니까 화장을 옅게 해도 상관없겠지만요.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당신이 예쁘다고 말한 거예요. 이 말은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과제 내용을 들려드릴 테니까 어서 과제를 보기나 하시라고요. 네 번째 승급심사 과제는 미궁 탐색이에요.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학교 내부에 공간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. 학교에 나타났던 차원정들의 영향으로 말이죠. 그것을 클리어하고 돌아오는 게 이번 과제예요. 클리어하신 뒤에는 강남에 있는 트레이너? 그 트레이너라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된대요. 전달해드릴 내용은 이상이에요. 뭐, 심사 열심히 받으세요. 통과하길 기원할게요. 어머, 당신은 제가 통과하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었나요?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. 물론 당신이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까진 안 들어요. 저번에 저한테 학교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 어쨌든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요. 그런 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. 아무튼 가서 심사를 받아보세요.